우리나라의 달 탐사 한국형 궤도선 발사 계획 예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이 달에 탐사선을 발사하는 달 탐사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한다.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달 탐사 1단계로 2017년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달 탐사 제2단계로 한국형 달 착륙선을 포함한 달 탐사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달 탐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한다. 한국의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은 미국의 나사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달 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.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를 발사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.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체를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으며 발사하는 것 또한 외국에서 외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발사해왔던 것이다. 시험용 궤도선을 달에 보내는 제1단계에서는 궤도선이 달의 궤도를 돌면서 사진 등을 촬영하고 지질 조사를 할 것이며 한국형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2020년도 제2단계에서는 달 표면에 직접 무인 착륙선의 착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. 정부의 계획대로만 성사된다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한국형 달 궤도선과 한국형 달 착륙선, 한국형 발사 로켓과 발사대를 갖춘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. 75톤급 로켓 엔진의 연소 시험은 75초간 성공했지만 앞으로 연진 개발의 최종 성공까지는 총 260회의 연소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한다. 만일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되며 이들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. 미국, 중국, 일본이 또다시 달 탐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시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들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계획을 함께 세워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이들 국가에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. 2020년 한국형 달 궤도선과 착륙선 발사 및 달 착륙 시뮬레이션 동영상